할까요?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. 조용히 나조차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것, 살아도 죽은 겁니다. 세상의 비난도 미쳐보인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. 어디에 있나요?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? 그럼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? 용서해 주세요. 뭘 하신다면 쳐받을게요.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진짜 어려운 버전인데 네. 진짜 아니, 잘하신다. 또 윤영빈 씨가 사실 뭐 또
얼마 전에 복면가왕 나와가지고 네, 그때도 잘 불러주셨거든요. 아~ 네. 노래를 그럼, 원래 잘 하시는 네. 아, 뭐 이런 말을 그랬죠. 좀 많이 늘었네요. 아, 더 늘었나요? 런런런 할 때만 사실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. 제가 그 무슨 이벤트 업소에서 이제 진행하고 이럴 때 네네. 매일 이 노래를 불러서 저는 이 노래에 완벽히 특화되어 있거든요. 네. 아. 다른 노래는 잘 못 불러요. 네. 아, 이 노래 하나만은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여성이 제일 듣기 싫은 노래 1위로 선정을 해서 골라도 아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. 전혀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목소리도 네. 되게 걸걸해가지고 딱이네요. 딱. 네, 되게 잘 맞았어요. 네. 사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네. 노래를 한번 꼭 다시 들려주고 싶었어요. 예. 아내가 그 마지막에 이제 경미 하나만 예. 네. 노래방 가면 이런 거 하잖아요. 그죠, 그죠. 넣어서. 아, 윤영빈 씨가 너무 잘하니까 부담스럽다. 그러니까요. 아무튼 저기 뭐 또 윤영빈 씨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. 한국인 좋아하는 애창곡 리스트에 고개를 올리게 됐습니다. 와, 축하드립니다. 야, 애창곡이에요.